이번엔 post.service.ts 파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도 역시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캐치 부분이죠. 캐치에 에러를 처리하는 이 메커니즘, 이 부분은 어디서나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create post와 그리고 on update는 안 보이고 on delete에도 있고 한데, 사실상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면은 on update라든가 기타 여기 있는 on get 이러한 메소드에도 반드시 캐치 메커니즘을 통해서 에러를 처리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캐치 부분을 따로 떼서, 캐치의 내용 부분을 따로 떼서 만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죠. 하나의 독립적인 메소드나 프로퍼티로 뽑아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뽑아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에러 이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private,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두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다 두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메소드는 메소드들끼리, 프로퍼티는 프로퍼티끼리 따로 두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에러 체크 CKR이라고 해서 하나의 private 프로퍼티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두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 this의 뭐죠? error checker.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 부분은 빠져놓은 거죠. 그죠? error check 부분만. 여기다 두어야 될 부분은 여기다 이걸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걸 붙이게 되면은 실제 에러 체크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할당되어 있는 이 펑션이 실행된 뒤그 결과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냥 펑션의 모습 그대로,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그냥 위치만 바꿔준 겁니다. 그죠? 그 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위로 컨스트럭트 위에, 그죠? 프로퍼티 부분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정리하면 되겠죠. this 캐치의 this error check 이 부분입니다. dot notation까지 해서 일단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좀 뭐가 많으니까 json stringify까지 할까요? 그냥 이렇게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캐치 에러 체크 그대로 붙여줄 수가 있고, on delete 같은 경우에는 좀 길죠. 좀 기니까 보시면은 다른 부분이 뭐가 다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붙여놨던 여기 메소 프로퍼티에 들어있는 이 부분과 비교했을 때이 부분만 다르죠. if 문장 여기까지가 다르죠. 그리고 400만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리턴하는 값도 다르고, 따라서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대로 밑에서도 on delete에서도 우리가 가져올 것은 이 부분만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케이스 문장을 쓸 수도 있고 스위치 문장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하려면은 지금 여기에서나 if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else 문장 넣어주면은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400인 경우와 404인 경우. 그리고 또 내려와서, 그렇다면은 on delete 부분은 여기는 아예 다 지워버리고, 그죠? error response 여기까지죠. 지워버리고 마찬가지 this.error check 해주면 되죠. 그리고 밑에 이 부분 onGet에서도 마찬가지, onGet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다, 그러니까 모든 처리 메소드들이, 에러 처리 메소드들이 간략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죠? 훨씬 보기 좋죠. 그런데 또한 가지 우리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다 에러를 처리하거나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온 다음에 어떤 업데이트라든가, 그죠? 온 딜리트, 온 겟,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트만 크리에이트 포스트로 되어 있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이 코드를 읽어봤을 때
on update, on으로 시작하는 것과 create post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러한 메서드들은 반드시 이름도 통일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create update를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on create를 하든가 바꿔줘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겨놓은 거예요. 절대 실수로 남겨놓은 거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깨끗해졌죠. 프로퍼티로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정리한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다른 데다 다 집어넣었으니까 모든 것이 각각의 메소드들은 굉장히 짧고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훨씬 보기도 좋고 좋죠. 보기가 좋죠. 잘 돌아가는지 볼까요? 에러가 있습니다. 어디가 에러가 발생했나요? create post가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죠? 당연하죠. create post가 바뀌어졌으면 이것과 관련된 다른 파일들의 내용들 그죠? 다 바꿔줘야 됩니다. create post on create 원래 create post를 사용하던 위치를 찾아서 바꿔줘야 되겠죠. 이거죠. 그러면 on create 그러면 에러 메시지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볼까요? 이제 잘 동작하고 있군요. 딜리터에도 자,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어싱크로너스니까 그런 거예요. 오케이. 정상적으로 동작시키려면은 포스트에서 에러가 없게 만들려면은 지금 에러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도 마치 포스트 컴포넌트 파일에도 보면은 delete post라고 하는 것이 있고 on update가 있고 create post하고 이름들이 다 이렇게 나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여기는 포스트 컴포넌트니까 이름을 아까처럼 on 더하기 형식으로 바꿔주든가 아니면은 이 형식으로 바꿔주든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서비스에는 이 파일에는 이 파일대로 공통적인 이름을 두고 이 파일은 이 파일대로 공통적인 양식을 두어서 이것을 업데이트 포스트로 바꿔주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이것을 또 업데이트 포스트 바꿔주게 되면 이 업데이트 포스트가 사용되어진 다른 파일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컴포넌트 HTML 파일이 되겠죠? 포스트 HTML 그죠? 에서 on update가 아니라 update post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보면은 다시 이제 update 하면은 unexpected error occurred. 에러가 의도적으로 발생하도록 만들어둔 상황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파일들이 깔끔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고 있는 요소들이 사라졌고 그죠? 두 번째는 각 메소드들의 이름들이 통일되었죠. post component ts는 post component ts대로 통일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 통일되어 있죠. create 다음에 post 이런 식도 있고 post component post service ts 역시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고 있던 그런 파일들, 메소드들의 임플멘테이션이 이제 그렇지 않고 깔끔하게 하나로 정의되어 있고 전체 그런 임플멘테이션들을 4개의 임플멘테이션을 뭉쳐서 하나의 프로퍼티로 만들어두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보기 좋고 깔끔하죠. 여러분들이 실제 어플리케이션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앞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봐나갈 텐데 그때 보는 코드들이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에피소드를 거쳐서 이러한 코드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정리된 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셨으니까 이제 코드를 보시면 그쪽 그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기초 지식이 없이 보게 되면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코드를 정리하면 보기는 좋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력이 적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뭔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니까 논리가 몇 차례 꼬여버리니까 그렇죠.
깔끔해진 것은 좋은데 논리가 몇 차례가 꼬여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은 초보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코드가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한 전문가들이 만든 코드들을 읽더라도 보시고 아하 이건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저건 저래서 만들어졌고 이러한 명칭은 이러한 명칭대로 통일이 있고 저러한 명칭은 저러한 명칭대로 파일들별로 서로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명칭을 정하는구나 그죠? 비슷한 여기 쓰는 on update 되어 있지만 여기는 update post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다른 것은 그냥 파일이 다르니까 서로 구분했을 뿐이라는가. 사실상 하는 역할은 기능은 원래 포스트 서비스에 있는 이것과 다르지 않고 이 기능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왔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긴 에피소드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가 있느냐니까 포스트 서비스 TS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프로퍼티로 구현을 했잖아요. 이거 프로퍼티에 프라이빗으로 둔 이유는 프라이빗을 둔 이유는 이 에러 체크는 여기 있는 이 포스트 서비스 내부에서만 쓰는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말 그대로 프라이빗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외부로 누출되어서도 안 되고 누출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외부에서 굳이 불러서 이용해야 될 정확한 이유가 있을 때만 퍼블릭을 쓰거나 아예 프라이빗을 빼버리면 자동으로 퍼블릭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라이빗을 쓰는 것을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빗 프로퍼티를 프라이빗 메소드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메소드로 바꾸면 밑에 있는 코드들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바꿔도 되겠군요. 그냥 이것만 메소드로 바꿔주더라도 밑에 있는 코드들은 그냥 그대로 두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작은 힌트입니다. 지금 포스트 컴포넌트 T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소드가 많이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4-5개 정도 있는 경우에 특정한 업데이트 포스트에 관련 작업하다가 딜리트 포스트 쪽을 찾아보려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커맨드 시프트와 O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메소드를 바로 찾아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힌트입니다.